이번 2019년도 호치민 대회 때 또 한 번 베트남 선수들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네. 자, 성적이 이번 호치민 때는 좋지 않았었죠. 네. 모두 이제 유럽 선수들이 1, 2, 3, 4, 아, 1, 2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정친구 같다. 자, 회전 살짝 들어가서 듣죠. 지금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차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가 정말 중요했는데 네. 첫 두 경기 트란, 최성원 또 그다음에 김행직, 허정환까지 다 잘해줬어요. 포지션 딱 된 거 이거. 겨치기로. 네. 허정환 선수가 포지션까지 딱 됐다. 네. 이겼는데. 사람들이 아니죠. 겨치기로. 왜냐면 사실 전력 자체가 그동안 거의 아시아 대 유럽 대결이긴 하지만 실제 월드컵이나 월드 챔피언십도 유럽이 항상 강세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힘을 합쳐 놓으니까 야, 엄마지 못했나. 네. 아, 되겠네. 허정환 선수가 네. 그래서 중얼중얼 하는데 다 들려요. 네. 좋단데 지금 막 아, 무대 있나요? 선수 잘 쳤어요. 네. 찔렀죠? 저번 때보다 에버리지가 두 배 정도 된다. 말도 안 되죠. 좋다. 일단 칼질은. 옆으로 돌았어. 좋다. 완벽하다. 자, 유럽 팀을 아주 네. 조용하게 만드는 샷이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다득점이 계속 쌓이면은 네. 저쪽 팀의 분위기를 계속 다운 시킬 수가 있죠. 네. 아주 정교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웨딘나이 선수가 정말 잘 치는 선수인데 사실 멘탈적으로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중요한 순간에 패배한 적이 좀 있었어요. 회전, 회전 들어가면서 멘탈쳐. 그리고 계속. 오늘 첫 경기 스타트도 트란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네. 후반 첫 스타트도 은거가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네요. 네. 자, 드란 선수 오늘 첫 경기 네. 10석점 하이런의 주인공입니다. 그것도 끝내기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유럽팀의 콧대를 아주 시작부터 분위기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첫 출발이 좋아서 그런지 말이죠. 문인혜 선수도 6점 갑니다. 8점. 이게 응원의 힘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공도 괜찮네. 마르코 테니스 선수가 네. 아, 저 좀 봐. 11대 왼손 스트로크로 안으로 짧게. 왜냐면 선수들이 하루에 딱 25점 한 경기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집중력으로 네. 해내야 되는 거죠. 40점씩 주어진다면 그 이후에도 역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네. 25점은 역전 기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올 때 쳐야 돼요.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베트남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트란 선수가 너무 가만히 있는데요. 본인이 알아서 네. 횡단샷 좋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횡단으로 횡단. 아, 조금 많아 보이긴 더? 하는데 딱 좋아요. 자, 아~ 네, 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 아~ 네. 저는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는 게 분위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당구를 잘 치는 선수이지만 어떤 본인이 어떤 그 능력을 끌어내는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응원해주고 자꾸 북돋아주니까 더 잘하는 거죠. 자, 연속 득점. 오. 돌아서. 자, 이거를 기가 막힙니다. 아, 끌어치기. 오, 이상하다. 올해 올해란다. 정한 선수 뭐가 이상한 걸까요? 너무 잘 맞아서 이상한 건가요? 솔직히 작년에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일방적으로 네. 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드러운 선수. 바깥으로 돌리기. 한번 다시 포인트를 재봤습니다. 오. 대회전. 자, 조금 잠깐, 대회전. 잘 쳤지? 잘 쳤지? 하이. 아, 형 나와요? 네, 나옵니다. 네. 자, 자, 득점. 지금 공타가 없어요. 네. 네, 무진달 선수. 아주 완벽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닝 안에 마무리될 느낌인데. 네, 3이닝에 벌써 12점을 치고. 그렇죠. 지금. 네, 또 4득점 연속. 네. 현재까지 본인 경기 에버리지만 봤을 때는 4점입니다. 네. 돼. 길게 보죠. 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천천히 쳐져 내려온다 이거는. 아, 무조건 나와야 돼. 또 들어갑니다. 5개 연속. 맞아 있다. 맞아 있다. 대리거리. 그래서 회전력이 많이 작용하면은 길게 들어갑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허정한 선수가 바로 뒤에서 무거가 스트로크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말하자마자 네. 강하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좋은 스트로크와 득점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거를 끌어서 강한 회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와, 왔습니다. 네. 완전 예술구를 만들어내네요. 네. 아, 지금 응보딘나이 선수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지금 저런 거를 시도하는 자체가 지금 자, 엄청나게 지금 본인의 텐션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거의 뭐 최대한 계점에서 네. 지금 들어갔죠. 끌어서 네. 리버스 샷. 리버스 휘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 타점을 아주 최대치로 만들어냈습니다. 점을 붙여서. 자, 저게 끌리는 나중에 보세요. 오, 그리고 끌리는 네, 힘이 그렇죠. 나중에 작용해서 쫙 뒤로 가는 모습. 저거는 예술. 10개 맞은 지금 이거 안 들어가면 정말 타이푼 선수는 완전 멘탈이 그렇죠, 네. 붕괴될 겁니다. 아, 짧은데요. 네. 4이닝 연속 공타. 큰일 났습니다. 네. 유럽 팀은 타임아웃이라도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분위기면은 완전 침체됐어요. 네. 조명 자체도 어두워 보이죠. 네. 유럽 쪽은 분위기 어둡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씩씩하다. 돌아갔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무딘나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유럽 팀은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물론 뭐 투지도 강해지겠지만. 자, 아까 허정 선수 얘기했지만 방심해서 안 됩니다. 네. 50점 정도 점수 차이도 절대 방심해서 안 돼요.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아까 했다며 그. 자, 또 한번 나오죠. 득점. 득점. 네. 올라온다 올라와. 완벽합니다. 네.
이 스트럭은 조명우 선수도 즐겨 치는 스트럭인데요. 아, 네. 저거를 멋지게 휘어서. 네. 네. 자, 그렇죠. 저 액션. 한번 꺾여 완벽한데요? 들어가는 액션을 네. 본인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재환 선수가 계속 뒤에서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맞나? 아, 강한 회전이 걸렸거든요. 아, 됐어요. 아, 두 점 연속. 앞으로 서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안 들었고. 자, 이거 괜찮아요. 느낌이. 느낌이. 자, 느낌이 괜찮아요. 접근합니다. 접근합니다. 느낌이 자, 득점 연결. 4연속 득점. 자, 이거는 네. 감탄할 만한 컨트롤이에요. 왜냐면 각도 자체를 길게 모아놓고 슬로우로 짧아지는 각도를 그 예상을 한 겁니다. 네. 네. 0점 조절 끝나기도 전에 지금 경기가 끝날 느낌인데요. 끌어서. 오 됐다 됐어 됐어 오 됐대요 네. 밀렸나 됐나 자 그렇죠 아 됐어요 다섯 점 만에 8이닝 만에 야 빛나의 선수 네. 야 정말 멋있네요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카스테미르가 한 4점 네 자 유럽 팀은 초상집이 됐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네.